대한민국 1세대 웹툰 작가입니다. 우리 조석 작가님. 아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아, 앨범 씨. 아니 일단 그 마음의 소리가 야 이게 지금 14년 만에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까? 예, 완결이 몇 주 전에 됐어요. 아, 지금 기분이 좀 어떠세요? 마감에 쫓기지 않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만끽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? 아, 예. 지금 아직은 꽤 좋으신가 봐요. 예, 되게 섭섭하거나 막 이렇게 우울하거나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분명히 14년이나 했는데 근데 도리어 그런 감정은 제 주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나는 괜찮은데. 저는 생각보다 너무 깔끔한데? 라는 기분이 들어서. 이거 깔끔한데? 그냥 오히려 좀 주변에서 좀 그 이렇게 괜찮아? 아유. 예, 맞아요. 예. 괜찮아, 그러면은. 아니야, 그래도 아닐걸. 마음을 숨기는 건 좀 그럴걸. 긁어부수려고 하잖아. 나는 괜찮은데 계속 옆에서 아니야, 너 괜찮은 거 아니야. 네 표정이 그렇지가 않아. 위로하려고 하고. 그러니까. 저기, 애봉님은 어떠세요? 전설의 애봉 씨를 이렇게. 예, 애봉 씨. 애봉 씨예요, 전설의 애봉 씨. 네네. 아. 예. 애봉님은 어떠세요? 14년 연재 끝났는데 좀 어떠십니까, 기분이? 아, 근데 네. 되게 무덤덤한 성격이에요. 아, 그래요? 마지막에 올라오는 시간에 잤어요. 아, 주무셨어요? 혹시 뭐... 아, 피곤하면 그럴 수 있죠. 아, 근데 네. 너무 저한테는 도움되는 성격이라. 아, 그러니까. 저는 좀 이렇게 좀... 아,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조마조마하고 네.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. 그래. 그래서 차분하시니까 막 저는 막 난리 구슬 쳐야 되는 사람인데 옆에서 얌전히 있으면 애봉 씨가 이렇게 딱 그냥 전체적으로 무덤덤한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뭐 주변 분들이 또 캐릭터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우리 또 뭐 말씀하신 대로 오래 본 사이는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은 코가 특징이지 이 사람은 눈이 그렇지 이 사람은 뭐가 그렇지 막 이 눈썹 이런 게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. 애봉 씨를 그릴 때는 어떤 걸 좀 이렇게 애봉이 캐릭터는 일단 만화적으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저랑 연애하던 시절에 본인이 계속 얘기하던 게 있었어요. 뭐예요? 자기 외모의 장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눈이 크고 눈썹이 진하고 코가 막 이렇게 어떠고 입이 웃는데 뭐 어쩌고 이런 게 있었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웃기게 그려야지라고 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예. 근데 그리고 그러니까 나니까 너무 본인이 마음에 말씀하신 그 장점을 극대화하셨군요. 예. 예. 저는 너무 그리고 나니까 와 이거는 너무 만화적으로 너무 완성된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들어서 네 그때 모르겠다 그냥 그때 사귈 때니까 네. 나중에 얘랑 헤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만화에 그려야지 여자친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야지 일단 그래야지 내가 지금 마감이 있어 네 좋아할 것 같으니까 일단 아 그 좀 약간 처음에 그림 보고 어떠셨어요? 부정했어요 안 닮았다 안 닮았다고 네 맞아요 다들 자기 안 닮았다 그래요 아 다들 자기 안 닮았다 퀴즈 풀어서 마침 100만 원을 드려요. 다시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? 내가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아, 좋아요. 유치하시다. 네. 따라올 줄 몰랐거든요. 원래 그럼 별로 안 좋아해요. 같이 이렇게 이런 데 오는 건데 같이 갈래? 라고 했더니 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정도면 굉장히 가고 싶구나. 그 정도면 굉장히 가고 싶구나. 내가 물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랬어요? 아마 우리를 위해서 쓰지 않을까. 아, 좋아요. 아, 좋아요. 아, 두 분은 저기 지금 퀴즈를 앞두고 갑자기 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? 아, 정말 그렇게 그냥 팬이랑 작가로 만났어요. 아, 그래요? 완전 초창기. 근데 제가 팬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아무것도 거의 이제 막 시작할 시기에. 야, 그러면 연애를 얼마나 하시고 결혼은? 7년. 아, 그 정도로. 야, 7년. 연애 7년이면 참 진짜 그것도 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고식이랑 좀 비슷해지네요. 우리 또 웹툰으로 이제 뭐 그러네. 아, 그러네요. 만화 그림만큼 알고 지냈더라고요. 그러네요. 이제. 야, 우리 조석 작가님의 그 어려운 시기를 또 함께 그러네요. 지금까지 또 함께하고 계시지만 조석 작가님의 가장 큰 매력은 혹시 뭔지 하나만 여쭤봐도 됩니까? 웃긴 거. 아, 그게 제일 큰 매력이에요? 네. 처음에 끌렸던 것도 아, 처음에 끌린 거야? 예. 지금은 다 빠졌는데 팔뚝이요. 아, 지금은 없어요. 지금. 그때는 운동을 할 때. 팔을 이렇게 올리는 팔을 옷을 좀 걷는 게 습관이어가지고 근데 보니까 여기가 좀 우락부락한 거예요. 아, 그 당시에는? 우락부락한 거예요. 아, 그 당시에는?
지금은 하나도 없어요. 아, 살짝만 걷어봤다. 아, 아니 뭐 걷어도 맞죠. 아무것도 없어요. 아 그래 있네 있네 있네. 아 지금 아유, 아우 하얗다. 왜 그런 얘기를 하시고. 잠깐 제 인생에서 한 두 달 정도 근육 비슷한 게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. 아주 스쳐 지나갔는데 우연히 그때 만난 거야. 야 근데 그때 그 또 그 근데 저도 같아요. 그러니까 서로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만난 거죠. 아, 그 시기가. 예, 예, 예. 자, 그야말로 그 시기가 리즈 시절에. 예, 그렇죠. 공교롭게 둘이 그 시절에 서로 두 분이 정말 야, 인연이네요. 인연이네요. 네, 예, 서로 인연이에요.